아, 배고프대. 아, 냉장고에 뭐 있지? 어, 나 추석 때 하면 나물 있잖아. 오늘은 바로 너다. 네, 안녕하세요. 홍TV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추석이었잖아요. 추석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추석 때 이제 큰 집, 저희 집 큰집이라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제 가족들끼리만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명절 음식이 있잖아요. 명심 중심을 제일 남는 게 나물이잖아요, 나물. 그래서 저희 집은 약간 특이하게 이제 항상 비빔밥을 먹는데 뭐 이런 게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비빔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제 한 비빔밥 완성된 거고요. 네, 이제 저희 홍팁이네 비빔밥 완전 영상 보러 가시죠. 먼저 준비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물. 두 번째, 상추와 부추. 다음, 계란 두 개입니다. 네, 밥도 필요하겠죠? 네, 제일 중요한 고추장까지. 이러면 준비물 끝! 네, 냉장고에서 갓 나온 밥이기 때문에, 찼기 때문에 일단 전자레인지에 일단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나서 이제 시간을 맞춰줄 때 2분 30초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제 돌릴 때까지 이제 기다려줍니다. 네, 저희가 또 명절 음식 이제 탕국이 있거든요. 이제 탕국도 이제 그 사이에 좀 데펴줍니다. 높은 온도로 올려줘가지고 데펴주겠습니다. 네, 이제 밥이 다 되고 나면 이제 꺼내줘가지고 이제 온도를 확인한 후 이제 꺼내줍니다. 어, 잘 됐네요. 그러면 이제 나물을 좀 먹기 좋게 이제 자기자기 잘라줍니다. 이제 여기서도 좀 나물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기 좋게 이제 조금 잘라줍니다. 다음은 도마에 상추와 부추를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난 후 이제 먹기 좋게 이제 자기자기 이제 칼로 도마로 잘라줍니다. 이제 먹기 좋게 그걸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제 탕국이 다 이제 끓어가네요. 탕국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제일 키포인트, 후라이를 해줍니다. 이제 두 개를 해줄 거거든요. 아, 오늘 계란 잘 예쁘게 구워지겠네요. 이제 예쁘게 됐어요. 이제 노른자가 안 터졌네요. 아, 점점 하면 할수록 이제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개 더 해서 두 개째 하고 있습니다. 얘는 과연? 아, 이제 두 개째도 노른자 안 터져가지고 예쁘게 됐네요. 이제 잘 됐습니다. 네, 이제 비빔밥 위에 이제 계란과 고추장, 이제 참기름을 부어주면 이제 기대하고 계십니다. 홍TV네 비빔밥 완성! 네, 이제 제가 처음에 우리 현지께서 이렇게 그릇에 담았는데 너무 작아서 이제 볼에 담아가지고 탕국 국물을 좀 넣어줘가지고 확실히 한번 비워보겠습니다. 탕국 국물을 한 다섯 방울 정도 넣어줍니다. 쉐끼 쉐끼 이렇게 비벼주면 비빔밥 완성. 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네, 이제 비빔밥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빔밥, 저희 비빔밥에는 부추, 상추, 이제 고사리, 콩나물, 무침이 있습니다. 아, 큼직한 게 맛있겠네. 아, 맛있네요. 따봉. 전 이제 구워 먹는데 탕국이거든요. 탕국도 원래 면을 때 하잖아요. 면접 음식이 딱 좋은데 맛있는데 좀 칼로리가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면접 이후에 비만 좀 살이 많이 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최근에 영상을 좀 올렸잖아요. 최근에 쇼츠만 올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모임도 있고 무거운 모임도 있고 녹화감 써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녹화감 나타나 쓴다고 이제 좀 시간이 좀 보낸다고 영상을 최근에 좀 많이 올렸습니다. 이제 영상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공부전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일주일 단위 좀 한번씩 올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받은 거 썼거든요. 이제 다른 친구들이나 뭐 이제 가족들이랑 식사하는데 다 썼어요. 자, 구독자 의견 중에서 좀 이런 그릇 때문에 이제 의식이 안 보인다 하더라고요. 제가 촬영할 때. 그래서 좀 먹방 촬영 뭐지 그 구도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 보이는 볼로 제가 오늘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보이실 겁니다. 음식의 비빔밥이. 그래서 제가 볼 한번 요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계란이 참 별미네요. 별미. 계란이 먹어주면 좀 고소함이 있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뭐지 책 포함 썼는데 보면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라는 책 읽었거든요. 이 책에서 제일 기억났던 게 헤레시아라고 있는데 헤레시아란 뭐냐면 투어장에서 이제 투어사랑 이제 소가 싸울 거 아니에요. 소가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 공간이 헤레시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레시아 저만의 헤레시아가 뭐 따라는 좀 고민을 했어요. 해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홈TV였어요. 홈TV를 하면서 채널 운영하면서 이제 저만의 공간이 있으면서 구독자분들 소통하고 구독자들이랑 저희 일상도 운영하니까 이제 그게 제가 캐네시아라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녹화 가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상 받았어요. 괜찮아요? 아까 비빔밥이랑 보셨지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직접 한 건 그렇지만 가족끼리 이제 다시 다 덜어서 같이 복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먹방 연습도 좀 하고 있는데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시면 좋겠네요. 최근에 인스타 DM으로 이제 고등학교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제가 유튜브 생활하는 것도 좋고 열심히 생활하는 것도 좋고 이제 구독자도 많이 늘었다고 했으니까 엄청 보기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친구가 이탈리아 유학을 갔는데 부산 돌아오면 이제 같이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친구 때 옛날에 축구도 잘하고 좀 인싸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시작이 했는데 이제 한번 한국도로 한번 보자는 거니까 그냥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이게 보이시나요? 제가 최근에 스마트워치 샀거든요. 이게 어메이지핏 GTR이라고 스마트워치예요. 근데 제가 이거 원래는 가격이 한 12만원 한다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이제 5만원에 중고로 넘기겠다 해가지고 제가 주문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시계도 클래식하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내려가면 알림으로 돌아가면 이제 카톡도 볼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 보기 딱 한 번씩 귀찮잖아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이걸로만 하긴 하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엄청 고마워하고 있어요. 친구가 누워 또 깨끗하게 썼더라고요. 또 깔끔해가지고 이제 거의 세핑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입 남았습니다. 구독자님 마지막 한입 하십시오. 네, 오늘 또 이제 추석 명절 음식으로 이제 나물이 있었는데 그걸 활용해가지고 이제 비빔밥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비빔밥 만들어보는 걸 먹으니까 추억도 새록새록 나고 좋네요.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와 먹방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